수능 출제 예상 주제를 다루는 아닌 망고를 들은 친구들은 두 대상이 모든 속성을 공유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그 두 대상은 동일하다라는 라이프니츠의 법칙, 이 자료를 기억할 겁니다. 기억나죠?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공개된 2022학년도 수능국어 예시문항 라이프니츠의 법칙이 제시됩니다.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를 제시했다. 둘 다 심신 문제를 다룬 것이고 왜 이 주제가 출제 예상 1순위였는지는 충분히 얘기했죠. 여기서는 두 표현 간의 차이를 살펴볼 거예요. 내용 자체는 수능에 안 나올 수 있지만 표현 간의 차이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능 예시문항에 나온 부분을 기호화해보면 두 대상이 동일하다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특성을 가지니까 식별이 불가능하다,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것들은 특성이 다 같아서 구별할 수가 없다. 자, 지금 이 부분을 거꾸로 이해하면 안 돼요. 똑같은 특성을 갖는 것들은 동일하다 이렇게 지문에서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지문에 나온 것은 동일한 것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 뿐이었지 똑같은 특성을 갖는 것들은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요. 그런데 피셋 언어 추론에 나온 건 좀 양상이 다릅니다. 두 대상이 모든 속성을 공유할 경우, 아, 두 대상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면 그 둘은 동일하다, 아, 동일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어떤 걸 빼먹었죠?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이 표현을 빼먹었죠? 여러분, A일 때에만 B다. 이거 어떻게 기호한다 그랬죠? 많이 붙는 쪽으로 화살표를 넣는다 그랬죠? 기억나죠? 그래서 오직 그때에만과 관련된 문맥을 기호화해보면 두 대상이 똑같은 속성을 갖는 그때에만 화살표가 만 쪽으로 간다고요? 이때 두 대상은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호화되지 않은 한 단어 뭐죠? 그리고죠. 그리고, 그리고는 and로 기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똑같은 특성이 있으면 동일하다, 동일한 것들은 똑같은 속성을 갖는다, 요것들을 and로 엮어버리면, 여러분 수학 시간에 이거 배웠잖아요. a이면 b고 또 b이면 a이다, 이게 동시에 성립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A와 B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3선으로 나타내죠. 둘은 동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트 언어 추론에서 말하는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똑같은 특성이 있으면 동일하다, 이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시 문항에 나온 거랑 좀 차이가 느껴져요? 앞에선 그냥 동일하다면 이라고만 했지 동일하다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았죠. 따라서 화살표가 일방향으로만 가요. 거꾸로 오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언어추론 지문을 보면 뭐뭐할 경우에 뭐다 뿐만 아니라 오직 그때에만 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특성과 동일하다가 쌍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법 잘 알아두세요. 뭐뭐일 때 오직 그때에만, 뭐뭐인 경우 오직 그런 경우에만,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을 뜻한다. 여기서 내용적으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2022학년도 예시문항에 나온 건 동일한 것들은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였죠. 이것은 라이프니츠 법칙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뭐냐? 똑같은 특성을 갖는 건 동일하다, 식별 불가능자 동일성 법칙이라고도 하거든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그리고 식별 불가능자 동일성 원리, 이 두 개를 AND로 합쳐서 뭐라고 한다? 라이프니츠 법칙이라고 한다. 그게 수능 예시문항과 예전에 피트 언어 추론의 차이입니다. 머리가 좀 개운해졌나요?